자, 오늘 또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게 사연 읽을 때마다 눈물 한 방울씩 날리는데 오늘은 좀 안으로는 행복한 사연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목이 심상치 않아. 네. 아버지가 건넨 통장. 얼마 전 시댁 조카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신부 아버지가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와 사돈에게 보내는 뭉클한 편지에 장래가 숙연해지고 나도 울컥해졌습니다. 결혼 축사를 들으며 오래전 저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내 연애를 했고 세상을 떠난 엄마 몫까지 사랑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가난했던 제게 남편은 자신이 빌린 500만 원을 주며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남의 결혼만큼은 고향인 여수에서 올려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과 충주에서 하객을 데려와야 하기에 난감했으나 하는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예식 시각이 가까워져 가는데 아버지가 빌린 관광버스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막혀 10시간 만에 온 아버지는 버스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취한 상태였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안절부절을 했던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눈물 났습니다. 자, 식이 시작되고 헌주석에 헌재앉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다가 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 아버지의 눈도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버스에 올라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해준 것 없지만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제 손에 통장과 도장을 쥐어 주었습니다. 농사일 하느라 갈라진 아버지의 손을 보자 가슴이 아렸고, 저는 아버지가 탄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결혼식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7년 전 눈을 감은 아버지가 드레스를 입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차림을 잠시나마 부끄러워했던 철부지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곁에서 손잡아준 아버지, 딸이 걱정할까봐 씩씩하게 살며 몰래 통장에 돈을 모은 아버지, 그날만큼은 저보다 엄마 생각이 간절했을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우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아버님 어머님들이 못 살고 힘든 시절에도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묵찌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라도 좀더 보태주고 싶어 하시고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는 야속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모습이. 아유.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결혼할 때는 보면 철이 없을 때 결혼을 해요. 그렇죠. 거의 없을 때 참 하죠. 불안한 시작이에요, 항상. 네, 맞아요. 맞아요. 철이 들으니까 네. 이제.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겠어요. 뭐요? 인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안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결혼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위태위태한 그런 살다 보면 잘 맞는 부부도 있겠지만 또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남과 남이 만났으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딱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뭐예요? 생각해요. 책임감과, 이거는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남녀 서로가 책임감과 배려. 요거 두 개만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이어가더라고요. 어쭈구리. 잘 들었네. 아, 철 들었죠. 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상관없지만 혹시 이거 시집 안간 처녀 총각들이 보고 있으면 책임감과 배려 이두 개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요. 책임감과 배려. 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네.